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프랑스의 근세 초기 교회 역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번에 다 끝내기가 어려워서요.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지난번 시간에 얘기한 내용 중에서 이제 저 그림에 보시면 안드위 부르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이었죠. 국회의원이었고 이제 비밀리에 위그노 집회에 참석했던 그런 분인데 화형을 당하는 장면이 저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때 당시 16세기 당시에 얼마나 우리 개신교를 많이 억압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그 순교자를 내게 했는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화형재판소 이름을 화형재판소라고 했죠. 화형재판소라고 했고 왜 불태워 죽이느냐 하면은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개신교 신자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귀들은 영원한 불에 타지요.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태워 죽이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불태워 죽인 사람이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는 사람 앙리 이세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헨리라고 하는데 이제 불어 발음 그대로 하겠습니다. 앙리 이세 이 사람이 이제 투옥을 했는데 이 앙리 이세가 직접 화형시킨 건 아니고 앙리 이세는 이제 그 무술 연습을 하다가 죽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예, 저 긴 창을 가지고 무술 연습을 하다가 자기 사부 교관에 하고 이제 대련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앙리 이세, 그러니까 뒤부르를 감옥에 가둔 앙리 이세는 죽음을 당하고 그것을 위그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쾌제를 부르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림에 보시는 대로 카톨릭 신자들, 카톨릭 정권을 잡은 그 프랑스의 위정자들은 앙리 저기 이 뒤부르를 화형을 시켰습니다. 1559년 12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프랑스의 권력, 정부 핵심 심층부에는 우리 칼빈주의, 개신교와 칼빈주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뭐 이런 상황은 오랫동안 계속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 대혁명,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개신교는 프랑스에서 박해를 받는 그런 종교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뒤부르의 순교, 이제 화형을 당한 이것을 우리 순교로 볼 수 있죠. 이 순교로 인해서 프랑스의 칼빈주의에는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59년인데요. 화형된 그 연도가 이 1559년 이 하나의 중요한 그 프랑스 교회사에서 전기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프랑스에서 화형을 당한 사람들이 주로 중산층 이하,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개신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뒤부르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뭐 아마 칼빈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칼빈의 아주
친한 친구도 화형을 당했죠. 그러니까 아주 일찍부터 가톨릭에서는 이제 우리 개신교를 프랑스에서 많이 화형을 시켰는데, 그러나 이 칼빈의 친구도 아시는 대로 그 포목상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목상. 에티엔느 드라 포르쥐라는 사람, 칼빈의 친구예요. 우리 한국식의 친구라기보다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우리 프렌드라고 할 때 꼭 나이가 비슷하고 뭐 이런 사람을 친구라고 하지, 프렌드라고 하지 않아요. 그쪽에서는 좀 나이 차이가 있어도 서로 친하게 지낸 사람들은 프렌드, 친구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하튼 이제 칼빈 시대에도 그렇게 순교자가 나왔지만 그런 순교자는 아직은 상층 계급은 아니고 중산층이나 하층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드리브르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도 아주 사회 상층 계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이제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러한 그 계층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현실이거든요. 똑같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건 사실이지만은 사회적인 그런 지위의 차이는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안 뒤브르 이 사람 국회의원이었고 이제 그때 당 상층 계급인데 상층 계급 사람이 순교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걸 무슨 의미냐?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프린트에 써놓은 대로 슬라이드에도 보십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칼빈주의의 정치화. 프린트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칼빈주의가 이제부터는 정치화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시대에는 투표권이 성인 남녀에게는 모두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선거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비선거권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거권만 중요한 게 아니고 비선거권이 중요한데 비선거권을 여러분도 사실은 갖고 가지려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형편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이라도 출마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거든요. 가족이 뒷받침해 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도 출마는 할 수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지방의회 의원이라도 출마하려면 가족의 희생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위정자가 된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쉬운 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각자 자기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정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또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정치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상층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정부 차원이 아니라 중앙 정부 차원. 지금 프랑스의 중앙 정부 차원의 정치에 지금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방 의회 의원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의회 의원 되는 것도 어렵거든요. 고양시 그러면은 고양시에 의원 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를 컨트롤하는 의회 의원이 된다?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런 사람 가운데서 국회의원 가운데서 칼빈주의를 지지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나왔다? 이거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역사의 진행 방향에서.
지금 제가 그런 어떤 의미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뒤브르가 죽었다는 것은 단 한 사람이 지금 불에 타 죽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제대로 지금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은 당연히 캐치를 중요한 걸 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에서 많은 걸 눈에 지금 보이고 있죠.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슬라이드 화면도 보이고 여기 이것도 보이고 다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만 현재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요. 사람은 항상 선택과 집중을 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정치적인 거 이것이 이제 지금 제가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위정자가 돼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정상적인 시민으로서의 이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기독교에서 중요한 개념이 이제 오늘도 국민일보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기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시면 구원론의 문제를 가지고 칭의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칭의가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글을 써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의도는 제가 충분히 그분의 의도는 알겠어요. 그래서 톰 라이트를 비판한 것은 저도 톰 라이트 비판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그분이 놓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었는데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복음 전파의 일성이 천국에 대한 말씀에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 사실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것하고 그다음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같은 지금 연관성 속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에 시민이 아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를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두 가지를 항상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개념이고요. 그런데 한신대 혹은 기독교 장로회 쪽 기장이라고 하죠. 이 교회는 예장에 속함, 예수교 장로회에 속합니다. 기장과 예장이 왜 나눠졌느냐? 이제 한국 교회사 이제 공부를 해 보셔야 되는데 여하튼 기장과 예장이 나누어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기장 쪽은 이 정치
복음을 정치적으로 주로 해석을 해요. 기장에서는. 한신대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이 100% 틀린 게 아닙니다. 그쪽 한신대 쪽에서 말하는 것이 50% 정도는 맞아요. 그런데 무엇을 그쪽에서 잘 간과 캐치를 못하고 있느냐. 정치적이면서 초정치적이라는 것.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어려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보통 잘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 잘 얘기 안 하니까 생각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라고 할 때 영어식으로 하는 메타 폴리틱인데 그냥 폴리틱이 아니고 폴리틱스 그게 아니고 메타 폴리틱스 메타 폴리틱 초정치적이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천국이라고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한신대 쪽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이 대단히 정치적인 겁니다. 사실은 정치적인 건데 근데 또 초정치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몰랐던 게 뭔가? 빌라도는 지금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에게 물어보잖아요.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설명 잘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말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 왕이라는 말씀, 왕이라는 그 단어 정치적으로만 빌라도는 해석을 했어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왕은 정치적인 그런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정치적으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초정치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빌라도는 깨닫지 못한 겁니다. 깨달을 수 없어요. 왜? 그걸 알려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자가 정치를 초월한 이 초정치적인 거 이것을 알 수가 없죠. 우리들은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이 근세교회사 저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러한 그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구원을 예수님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 받은 우리들은 천국의 시민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다. 하나님 나라 시민인데 어거스틴은 이제 신공론에서 제가 번역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순례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순례하는 하나님의 나라. 순례자, 필그림.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필그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청교도들이 필그림을 사용하는 겁니다. 다 연결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의 시민으로서는 정치적인 존재예요. 이 땅의 시민으로서는. 땅의 나라 시민으로서는. 그러나 땅의 나라 시민인과 동시에 다른 말로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정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기 때문에 초정치적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교회사를 지금 공부하는 게 단순히 이제 1559년도에 뒤부르가 화형을 당했다. 그거 그 사실 하나를 알기 위해서만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것의 그 의미를, 뜻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눈에 보이는 거, 사실적인 거, 그것만을 보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고,
어떤 사실과 어떤 현상을 보았을 때 그 이면에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뭐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가 처음에 출발할 때 이제 되도록이면 정치 문제에 관여를 안 하려고 했어요. 아니, 물론 정치를 하고 분리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칼빈도.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정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사건에서 다뤄요. 기독교 강요 제일 뒤쪽에서. 초판에서도 마찬가지. 칼빈이 1536년 초판 발행하죠. 만 27살을 냅니다. 그 초판에서도 마지막 부분에서 정치 문제를 다룹니다. 위정자에 대해 다뤄요. 지금 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정치가가 된 건 아니거든요, 칼빈이. 되도록이면 정치하고 좀 직접적인 관여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칼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칼빈주의자들도 가급적이면은 정치하고 관계없이 정말 경건한 삶. 그러니까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 가운데 많은 단어가 경건. 경건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참된 경건. 그러니까 참으로 이 말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 뭐 경건하게 보인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의미에서의 이 경건이라는 의미거든요. 참된 경건을 관심이 있었던 거고, 그 참된 경건을 위하여 필요할 때 정치 문제도 생각을 하는 거지, 꼭 정치가가 되겠다. 국정에 관여하겠다. 위정자가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별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칼빈은 나중에 국가 정치 문제도 관여를 하게 되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국가와 종교가, 교회가 분리가 되는 시대가 아니니까, 조금은 관여를 하게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정치가로서 관여한 게 아니고, 칼빈은 목회자로서 관여한 거예요. 목회자로서 정치가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왜? 정치가들도 성도들이거든요. 정치가들도 성도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치 국회의원, 뭐 시의회 그 간부들, 이런 위정자들, 이런 사람들 다 정치 성도니까, 교인들이니까. 칼빈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것이지 칼빈 자신이 정치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원래 그도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것이 계속 나와서 정치 문제에 직접 개입을 하고 위정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그 뒤로도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점차 칼빈주의가 퍼져가니까 위정자 그룹에서도, 그러니까 정치가들 가운데서도 칼빈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바울이 전도할 때도, 바울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전도원을 하는 과정에서 황제 가이사의 집, 가이사의 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새 같으면은 황제의 그 궁궐이란 얘기 아니에요. 황제의 집에도 믿는 사람이 생겼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져도
그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이 많고 재벌이고 무슨 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언젠가 한 번은 다들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실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실존 앞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조차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시대 이 칼빈이 아직 살아있을 시대입니다. 1559년은 칼빈이 아직 살아있는 시대예요. 1564년에 칼빈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직 칼빈이 살아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도 지금 칼빈주의자들 중에서 이제 지금 사회상층 계급 사람들 가운데 칼빈주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겼다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이제 뒤부리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이제는 그냥 우리가 정치적인 그 입지를 갖고 있는데 그냥 이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통식으로만 지금같이 일반 평민처럼 살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정치가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파워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걸 사용을 해가지고 그 적대 세력에 대항을 할 생각을 못했거든요.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적대 세력에 대항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파워를 사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의 정치화라는 겁니다. 카톨릭 입장에서는 그런 칼빈주의자들을 내버려 둘 수 없다. 짓밟아야 된다. 박멸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왜?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들의 그 정권을 유지하는데 위험하다는 거예요. 카톨릭 입장에서. 그러니까 카톨릭 입장에서는 우리 칼빈주의가 자기들의 정권 유지에 위태로운 위협이 되는 세력으로 인식하게 됐고요. 1559년을 계기로 하여 칼빈주의자들은 이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파워를 사용해야 되겠다.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투쟁.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칼빈주의의 정치화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앙리세가 죽었으니까 다음 왕이 등장을 해야 되겠죠. 앙리 2세의 장남인 프랑스와 2세가 왕이 되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어린 나이 겨우 열 몇 살 나이에 지금 왕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뭐 이거는 뭐 중학생 정도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중학생 정도. 초등학생은 좀 심하고 중학생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왕이 됐어요.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와 2세가 결혼을 하는데 스코틀랜드 공주인 메리 스튜어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예, 이 여성, 메리 스튜어트하고 결혼을 했어요. 자기보다도 두 살 연상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와 2세보다 두 살 더 많은 연상의 여인인데 이제 공주, 자기는 이제 왕이고 스코틀랜드 공주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나중에 이제 존 녹스,
존 녹스하고 이제 대립을 합니다. 나중에 뭐 다음 주든지 존 녹스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여성이 무려 키가 1m 180cm였대요. 어마어마하죠. 결국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메리 스튜어트를 사형시켜요. 죽여요. 나중에. 그건 나중인 얘기고요. 여하튼 이제 스코틀랜드 공주인 메리 스튜어트하고 프랑스와 2세가 결혼을 했는데, 이 메리 스튜어트는 존 녹스 이야기에서도 나오지만은 아주 열렬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녹스하고 그 대립을 하는데요. 녹스는 지금 열성적인 칼빈주의자, 개신교 지도자고, 메리 스튜어트는 이제 아주 열성적인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둘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 슬라이드가 녹스의 슬라이드, 녹스의 그 동상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와 2세, 아까도 이제 사진을 봤습니다만, 이 프랑스와 2세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정치를 하려면, 아까도 이제 정치와 초정치를 제가 설명했지만, 초정치는 더 어렵고요. 사실은 정치만큼 또 어려운 게 없거든요. 저는 이제 정치를 직접 안 해봤지만 이제 그 어렵겠어요. 역사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신대에서 총장을 한번 해봤는데 길게는 못하고 조금 짧게 했거든요. 정치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정치를, 그러니까 교회 정치라든지 이런 거 안 하면 이제 안 되는 자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가 뭔지를 조금 이제 아주 조금 맛을 이제 봤는데, 정치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나이 어린 사람이 15살밖에 안 됐는데 뭐만으로 정치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나이 많은 사람도 어려운 건데, 인생 경험 많이 했어도 정치란 게 뭐냐면은 사람 다루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사람을 다루는 것만큼 어려운 곳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정에서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휘어잡을 수 있다? 어때요? 쉬울 것 같습니까?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내 뜻대로 휘어잡는다. 어렵거든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런데 가정에서도 어려운 건데, 수백 명, 수천 명, 혹은 수만 명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한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나이 겨우 15살짜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뭐 교육을 잘 받았다 해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어른들한테 이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정치를 맡길 수밖에 없는데, 그 맡긴 사람, 그 다음 슬라이드에 두 사람 나옵니다. 왼쪽 사람이 기즈공 프랑수아라는 사람, 기즈공 프랑수아라는 사람이 이제 한 사람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이 이 프랑수아의 동생인 로렌 추기경 샤를, 계속 불어식으로 발음, 영어식으로 하면 찰스인데 찰스를 발음하지 않고 불어식으로 그냥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우리 한국의 신학 교수님들이 영어식으로 발음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제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혹시 위키피디어라고 하는 그 사이트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키피디어. 그 위키피디어라는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시대는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나이는 많아도 제가 상당히 모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 근세 교회사는 모던 에이지스라 그래요. 영어로 할 때 모던 에이지스, 모던. 모던하지 않고서 제가 근세 교회사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이 그런 걸 나이 든 사람 치고는 잘하는 편이에요. 나이 든 사람 치고는 상당히 제가 잘하는 그런 편인데, 근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돈을 드리지 않고, 돈을 드리지 않고 비용을 안 드리고 좋은 정보를 얻으려면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서양과 한국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 정신으로 2000년 동안 역사가 깊기 때문에 섬기려고 해요.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려고 많이 그럽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값없이 그냥 줘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그 아티클을 내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이트들은 대부분 다 로그인을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졸업한 대학교의 도서관 자료를 내가 보려고 해도 회원 가입해야 되고 회비 내야만 열람할 수 있는 것이지, 안 하면 안 해줘요.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등록하고 그다음에 로그인하고 해야만 자료를 내가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돈 내고 뭐 이래야. 근데 위키피디아는 로그인을 안 해도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서양의 정신이, 이 서양의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이게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위키가 있는데, 이 한국 위키는 영어 위키나 독일어 위키보다 좀 못해요.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한국 위키도 보시고요. 영어는 대부분 다 하시니까 영어 위키로 들어가시면 아주 대단히 좋은 자료들이, 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500만 아티클, 아티클이 사전 그 표제어 아닙니까? 표제어가 500만이 넘을 거예요. 이거는 뭐 브리타니카 백과사전보다 더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영어로 된 영어 위키로 들어가셔서 좀 많이 좀 참고하시고요. 거기에 위키피디아 커먼스라고 있는데, 커먼스에서는 뭐가 있냐면 그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그림들은 전부 위키피디아 커먼스에서 다운받은 거거든요. 위키피디아 커먼스. 그러면 그 위키피디아 커먼스에서는 이런 그림 자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비디오도 있고요. GIF라고 이제 하는 것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녹음 파일, 녹음 파일도 있어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사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는 거고, 여하튼 그 외에도 또 있지만 나중에 또 이제 조금씩 보따리를 풀어야지. 여하튼 그 되도록이면 비용을 적게 드리면서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하튼 이 기지공 프랑스와 하고 로렌츠 기경 샤를,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다고? 근데 위키피디아에서 기본 원칙이 뭐냐면은 그 나라의 언어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 다양성, 생물 다양성이란 말 아시죠? 생물 다양성. 요새는 아무 곤충이라도 무조건 우리가 번식을 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토종은 우리 마음대로 번식을 시킬 수 있는데,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외국 것을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것도. 그게 생물 다양성 해당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그 언어에 대해서도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언어 다양성. 그러니까 독일 사이트에 들어가면, 저는 이제 독일어를 이제 공부했으니까 독일 사이트에 들어가면 독일어만 있는 게 아니고 독일의 사투리 있죠.
사투리로 된 위키피디아도 있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한국 같으면 이러는 거예요. 제주도 방언으로 된 위키피디아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이제 우리 한국에는 없는데 독일에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좀 발전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경상도 방언으로 된 위키피디아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언어 다양성이거든요. 꼭 서울말만 써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방의 토속 언어도 존중해 줘야 된다. 이거 위키피디아의 정신입니다. 앞으로는, 앞으로 시대는 다른 말로 한다면,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미국의 정신이기도 한데, 미국의 모토가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에요. 다양성을 존중해 주고, 통일성을 인정한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미국의 원칙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기본 원칙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통일성을 유지하자. 이게 미국의 원칙인데 트럼프가 이걸 깨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반발을 받고 있는 건데요. 하여튼 그 세계적인 추세는 뭐냐 하면은 언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어가 대단히 중요한 언어이긴 하지만 영어만 유일하게 살아남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민족의 인구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민족의 언어도 생존권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한국어가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말이. 우리말이 귀중하고 또 다른 우리말이 귀중하면 다른 제3세계의 언어도 귀중하다는 겁니다. 다 모든 세계 민족의 언어를 귀하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정신에서 가능하면 고유명사도 그 나라 말로 해준다는 거예요. 프랑스면 프랑스 말로, 독일이면 독일 말로 해주고 그러나 한 가지 이제 제약이 있습니다. 어떤 제약이 있냐면은 그 나라 말이 한국말로 고착화되었을 때 예를 들면 중국을 한국말로 중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말로 중국어 그러잖아요. 뭐 중국어 그러면 중국어라고 발음하면 물론 중국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미 중국으로 그냥 됐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꼭 중국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도 일본말로 하면 니폰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니폰이라고 발음 안 한다 이거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일본 사람한테 말할 때는 니폰으로 말해야 되겠지만 그냥 우리는 일본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말로 이미 오래 사용을 해서 고착화된 것은 그냥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가급적이면 그 나라 말로 해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프랑스와 불어 발음 그대로 합니다. 샤를 그것도 샤를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형제간이에요. 이 프랑스와라는 사람하고 기지공 그리고 이제 지금 샤를 마에 이걸로 할게요. 이 샤를 이 사람은 이제 성직자입니다. 이 사람은 성직자고 이 사람은 그냥 영주고요. 지방 영주 이 사람은 성직자인데 이 추기경. 근데 이 두 사람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제 지금 중앙 정부의 주요 이제 정치가가 위정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너무 어리니까 나이가 어린 그 왕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중앙 정부의 권력을 장악을 하고 자기들이 카톨릭 아주 골수 카톨릭이니까. 개신교를 탄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를 엄청나게 이제 탄압을 했는데,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탄압을, 칼빈주의를 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항상 반대파를 탄압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하나의 그 수단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억압하는 그 명분으로 자기들의 그 독재적인 권력을 유지하는 명분이 돼요. 그래서 그걸 구실로, 칼빈주의를 탄압한다는 구실로 칼빈주의만 탄압하는 게 아니라 칼빈주의 아닌 사람들도 자기들하고 반대편 사람들도 거기에 끼워 넣는 겁니다. 끼워 넣는다 아시죠?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탄압한다는 그 명분 하에서 칼빈주의 자들만 탄압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반대파들도 그 끼워 넣어가지고 함께 같이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건파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너무 반발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귀족들 사이에 왜 우리까지 칼빈주의자들을 탄압한다는 구실로 왜 우리 가만히 있는 우리까지도 탄압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래서 그 온건파였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그런 너무 지나친 그런 탄압에 견디지 못하고 그 사람 온건파였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직 칼빈주의자가 아니었던 사람들까지도 칼빈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좀 그러니까 적을 이 두 사람이 많이 만든 겁니다. 원래 골수 칼빈주의자들은 얼마 안 됐거든요. 숫자가 적었어요. 적었는데 그 사람들만 탄압을 꼬집어서 딱 콕 집어가지고 탄압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더 플러스 알파가 엄청나게 많았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원래 칼빈주의자들이 아니었던 사람들까지 그냥 칼빈주의자가 자기도 모르게 됐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자기도 또 그러면 나도 그냥 어차피 칼빈주의자로 낙인 찍힌 바에 내가 칼빈주의자가 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칼빈주의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와 2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돼요. 1560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의 동생인 샤를 9세가 왕이 되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샤를 9세가 왕이 되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 나이가 어리니까 어머니 그 다음 슬라이드요. 이 여성 카트린 드 메디치라고 하는 이 메디치 가문에 속하는 여성이었어요. 메디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탈리아의 재벌 가문이라 그랬죠. 이 재벌 가문인 카트린 드 메디치가 이제 나이가 어린 그 샤를 9세가 그때 나이가 10살밖에 안 됐어요. 형보다 더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이 아들을 대신해서 카트린 드 메디치가 이제 섭정이 되는데 이 메디치는 누구 딸이냐? 그 아버지가 그 다음 슬라이드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로렌조 데 메디치, 그때 메디치 가문의 대표였거든요. 그때 당시 대표였는데 로렌조 그 메디치의 딸이었고 이 로렌조 데 메디치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요. 마키아벨리, 유명한 마키아벨리 군주론이라는 책을 쓴 마키아벨리가 그의 군주론을 써가지고 누구에게 바쳤느냐? 이 카트린 드 메디치 아버지 로렌조 데 메디치에게 이 군주론을 써서 바쳐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내가 썼지 않습니까? 썼으면 이제 저는 뭐 남한테 신세를 잘 안 지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질 않는데 이제 좀 그런 사람도 좀 있거든요. 내가 책을 썼으면 내 이 출판비를 누구한테 좀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이제 자비로 출판을 만약에 한다면 나는 내 돈으로 하지 남한테 뭐 해달라 이제 마르투스 이번에 뭐 자기도 해 주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내가 이제 한 것이지 원래는 내 돈으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세교회에서도 원래는 제가 제 돈으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감사하긴 하죠. 감사하긴 한데 해 주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한 건데, 원래 저의 기본 입장은 저는 이제 내 돈으로 한다 뭐 이런 입장인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저의 입장하고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제 출판비를 대주기를 바라거든요. 이제 그거 별로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그러나 이제 마키아벨리 입장에서는 자기가 책을 내는데 이 부자인 로렌초 데 메디치 재벌 아닙니까? 재벌은 뭐 출판비 이거 껌값이거든요. 그럴 거 아닙니까? 뭐 1,000권을 찍었다 해도 뭐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되거든요. 부자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돈이 많은데, 많이 들지만, 부자 입장에서는 그거는 뭐 한 돈 1,000만 원 들어간다 뭐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부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군주론을 이 메디치, 이 로렌초 데 메디치에게 바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마키아벨리가 그 책을 바쳤으니까. 딸인 카트린도 그것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때 당시 유럽의 재벌들도 공부를 많이 했다, 독서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대로 뭔가 지도자가 되려면 책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책을 많이 봐야 되는데, 이 지금 카트린 드 메디치도 이제 이 군주론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고 이제 자기가 지금 정치를 하는데 참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 군주론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군주론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든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도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 작은 뭐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직장에서든지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밑에 사람들을 만족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뭐 붕어빵을 사다가 점심 먹은 다음에 사다 줄까, 뭐 우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한테. 근데 붕어빵 사다 주고 가지고 될까?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조금 더 이제 플러스 뭐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또 먹을 것만 잘 사준다고 해서 내 밑에 사람들을 나를 따르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먹는 것도 물론 상당히 중요하지만, 먹는 것과 더불어서 다른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제 그것은 또 책도 이제 봐야 됩니다. 또 봐야 되는데, 여하튼 리더와 팔로워. 그러니까 지금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에 이제 그런 분이 있었죠. 그 책을 쓰신 분, 리더십과 팔로워십. 제가 참 인상 깊게 아주 좋은 책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팔로워들을 리더가 만족시킨다? 마키아벨리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말은 불만족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보통 리더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대단한 훌륭한 리더들은 정말 그 사람하고 함께 같이 있는 거, 함께 같이 일하는 거, 이걸 대단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훌륭한 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팔로워들이 많다. 그게 훌륭한 리더입니다. 저 사람하고 한번 일해보고 싶어. 그 사람하고 함께 같은 사무실에서 혹은 같은 어떤 그 사람이 시키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이제 그 사람은 훌륭한 리더인 건데, 근데 보통 그렇게 되기 어려워요. 보통 되기 어렵고, 제발 좀 저 사람은 좀 우리 회사에서 혹은 우리 직장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나보다 높긴 하지만.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뭐 직장 생활 해보셨으면. 내 아들놈도 이제 회사 다니는데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하는데, 그게 일 자체가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 위에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들다는 거예요. 뭐 네가 나중에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한번 보잖아, 속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라케벨 얘기는 뭐냐면은, 백성들, 자기를 따르는 이 팔로워들을 불만족스럽게 하는 리더는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꼭 뭐, 정말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봐줄 수 있는데, 그러나 정말 안 되는 거는 뭐냐? 자기를 따르는 팔로워들을 절망시키지는 말아라는 거예요. 불만족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만족. 불만족까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리더를 할지라도 불만족스럽게는 할 수 있겠지만 절망 상태로는 빠뜨리지 말아라. 이게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제시하는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카트린도 이제 그걸 읽고서 아, 나도 지금 이제 정권을 잡았잖아요. 자기 아들을 내세워. 아들이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왕인데 10살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 정치를 하는데 내가 이 마키아벨리 선생님의 책을 보니까 지금 백성들을 불만족스럽게 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이거예요. 물론 그것도 물론 뭐 완전히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절대로 절망 상태에는 빠뜨리지 말아라. 이게 지금 마키아벨리의 중요한 가르침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프랑스의 현실에 한번 적용을 시켜봤어요. 적용을 시켜보니까 지금 위그노들하고 그러니까 개신교 칼빈주의자들 이 위그노들하고 지금 카톨릭하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 양쪽을 다 만족시키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카톨릭을 지원하면 위그노들이 싫어할 것이고 위그노를 지원하면 카톨릭이 싫어할 것이고 양쪽을 어떻게 다 만족을 시킵니까? 만족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어느 한쪽을 완전히 절망 상태로 빠뜨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트린이 이제 그렇다면 위그노들을 지금 카톨릭이 더 유리한 입장이니까 카톨릭은 그대로 기득권을 인정해주고 카톨릭의 기득권은 인정해주고 그 대신 위그노들한테는 종교의 자유를 조금만 주자. 조금만. 많이 주는 건 아닙니다. 조금만. 그래서 시골에서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농촌에서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파리라든지 큰 도시에서는 자유롭게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를 꼭 드리고 싶으면 도시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거예요. 어떤 이런 삼성제일교회 같이 이렇게 건물 지어놓고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고 돈이 있어도 안 되고 자기 집에서 조용히 예배드리라 이거예요. 도시에서는 농촌에서는 예배당 뭐 짓고 싶으면 지어라 이거예요. 농촌에서는 뭐 돈이 없으니까 짓고 싶어도 뭐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놔두고 도시 지역에서는 꼭 예배를 안 드리면 좋겠지만 예배를 꼭 드리고 싶으면 그냥 자기 가정이라든지 뭐 하여튼 좀 숨어서 그런 정도의 예배는 허락을 하고 그러나 공식적으로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100% 만족은 아니죠. 그렇죠? 위그노들한테. 100% 만족은 아니지만 그러나 절망 상태는 아니거든. 아까 마키아벨리 입장에 본다면은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을 사용을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그노들 입장에서는 조금 숨통이 터진 겁니다. 조금 숨통이 터지는데 이것을 이제 아까 그 얘기한 그 기지공 그 두 그 형제가 이제 정권 잡았다 그랬잖아요. 이 두 기지공이 인정을 안 한 겁니다. 인정 안 하고 이제 해가지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바시라고 하는 프랑스의 어떤 시골 마을에서 위그노들이 이제 여러 명, 한 뭐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창고 비슷한 걸 이제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예배 드리는 도중에 이 기지공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배 드리는 도중에 사람들 학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죽은 거죠. 공식 집계만 70명이에요. 공식 집계만.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 집계하고 실제로 한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광주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할 때 전두환, 그 정권에서 이제 죽인 사람이 뭐, 얼마다, 뭐, 100명 혹은 200명 뭐 이 정도 수준.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이제 들었는데 그 독일에서 들을 때는 1000명 이상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여기서 지금 공식 집계가 70명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는 얘기죠.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개신교를 억압을 할 뿐 아니라 이 사람이 파리까지 군대를 몰고 가서 이 기지공이 그 까트린을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36년간에 걸친 위그노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36년간. 그러니까 이 부아시 학살, 부아시 학살을 계기로 해서 프랑스의 칼빈주의자들이 무기를 들고 이제 카톨릭에 대항해서 싸우게 되죠. 그래서 36년간에 걸친 위그노 전쟁이 이 부아시 학살을 계기로 하여 발발해서 36년간에 걸친 위그노 전쟁이 발발했다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